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후방 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업소는 물론 인테리어 업체나 이사, 청소업체 시장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을 사 이사하는 사람이 줄자 이삿짐 운송업체의 일감이 확 줄었습니다. 이식하고 하던 업체들이 보통 열 몸이면 한 여섯 가구, 여덟 가구 이렇게 확 줄어들어버렸어요. 지금 다른 일이라도 하고 막 그러지. 그 이삿짐을 손 놓고 광고비 내필을 하면 더 남는 게 없는 기라. 서울에서 이사업체 폐업 건수는 2년 전만 해도 48건이었는데 작년에는 63건, 올 7월까지는 벌써 39건에 달합니다. 올 8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38만 5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이사업체는 물론 중개업소는 폐휴업 건수가 천여 건에 달하면서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매매 환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임대차도 극히 없어요.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개업소들 대부분 임차를 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인테리어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거의 그동안에 이제 해놨던 일 AS나 좀 보고 일은 요즘 없어요. 인테리어 상담은 거의 뭐 전무한 상태예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사실 빡빡하죠. 고정비 나가야 될 건 다 나가야 되는데 수입이 요새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편이죠. 부동산 거래 절벽에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